사람들은 매콤하고 맛있는 떡볶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요. 멸치 육수거든요. 자, 멸치 육수를 두 컵 넣어요. 굵은 떡이에요. 밀가루 떡도 괜찮고 아무 떡이나 상관이 없어요. 굵은 떡을 이대로 하고 싶거든요. 이 정도로. 이거는 떡집에 가면 파는 살떡 있죠. 살떡이고. 대파도 좀 큼직하게 넣겠습니다. 대파의 향이 같이 좀 우러남죠. 이 떡이 지금 딱딱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미리 좀 끓여주려고 넣었거든요. 밀가루 떡볶이도 지금 넣어도 돼요. 바로 끓으니까. 역시 떡볶이에는 또 야채가 들어가야 하니까. 자, 양배추 넣고요. 또 만약에 육수가 없으시면 어묵을 넣어서 끓이면 또 어묵에서 육수 맛이 나오거든요. 뚜껑을 덮어놓고요. 이게 떡이 좀 말랑해지고 야채가 좀 익을 동안만 끓여줄게요. 자,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거든요. 자, 이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또 좀 낮춰줄게요. 완전 약불로 낮춰준 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. 떡도 말랑해졌고 야채도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양념을 해볼게요. 진간장은 한 스푼하고 반만 넣겠습니다. 고추장은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. 설탕만 넣어줄게요. 설탕은 하나 반만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서 매운 거 좋아하시면 정량이나 매운 고춧가루를 또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. 저는 고추장이 조금 약간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. 뚜껑을 덮고요. 자, 1분만 조금 양념이 스며들도록 기다릴게요. 그리고 이제 1분 후에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바로 이 후춧가루입니다. 자, 후춧가루를 자, 이 정도.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 후춧가루만 넣어도 매운맛이 증폭되거든요. 떡볶이를 한번 담아 볼게요. 떡볶이 국물이 너무 싱거우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이 떡이 속에까지 간이 완전히 안 들어갔잖아요. 떡볶이 국물은 약간 싱거운 것보다는 조금 더 간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떡이랑 같이 씹었을 때 그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상의모의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